아이 진짜 무서운 게임 그것도 패러디 게임인데 그 패러디 게임에 패러디가 있네. 이 게임은 이제 그 게임의 패러디예요. 100억 받기 고자되기. 처음부터 장난 아니구만. 이 게임은 픽션입니다. 실종하는 지면 단체 인물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계가 없고 아무런 상관계가 없고 99세 이상 그래요. 서기 3020년 전 구스탑이 죽고 천년 후 일이다. 그렇게 세계는 멸망했다. 무서운 일이다. 그런데 망할라 그랬는데 안 망했다. 무서운 일이다. 뭐야 이건 그 이야기다. 패러디인데 오 괜찮은데? 그래 처음 괜찮았어? 하나 둘 셋. 하나가 뭐지? 왜 오른쪽 아래 하나예요? 아 그래 이 BGM 마녀의 집이잖아. 애비 뭐 하나나. 아 애비 뭐 하나 뭘 보는가. 제자 루비. 내 이름은 애비 뭐 하나 탐. 아이 잠깐만 뭔 소린가. 이렇게 점잖고 인자하게 생겼네만 이름에도 강도라네. 아 강도야? 요새 노인 공경이라고 지하철에 무료로 태워주니 하루에 8집은 거뜬히 던다네. 허허.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집이로군. 자 그럼 자고 바로 가볼까. 근데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 마녀의 집이에요 이거는. 무서운 게임 시리즈에서도 이 음악을 쓰긴 하는데 마녀의 집이잖아. 정성을 다해야 할 게임에 부금을 아무거나 때려놓다니 이래라 제작자. 어? 이거 왜 이래 이거 메뉴 상태가. 이거 깜짝아 저장. 아 이게 저장이구나. 오 다행이다. 저장 없는 줄 알았네. 아니 문이 있잖아. 문을 열어본다. 문을 부숴본다. 열리면 안 열릴 것 같은데. 하카나이. 아씨 어이없네. 아니 이 게임은 원래 어이없게 죽이는 게 컨셉이긴 했는데 부숴본다. 어 부쉈다. 부서지네? 문을 너무 세게 부쉈더니 문이 사라져 버렸잖아. 뭐 씨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럼 돌아오실까? 아 들어갈 순 있네. 안은 생각보다 깨끗한데. 아 오온이구만. 응? 타쿠로. 타쿠로가 어디 있는데? 타쿠로가 어디 있는데? 왜 갑자기 타쿠로 타냐? 타카나이. 여기는 어이 뭐야 시그 어 아니 이런 미친 뭐야? 뭐가 시간차 공격인데 뭐가 하카나이? 여기 아 이거 시간내로 안 가면 죽나보다? 그런가요? 아 그러네. 시간내로 안 가면 죽나보네. 왜 이래. 어어 계속 가면 됐구나. 오오오오오. 아니 여긴 어디야. 간단히 덜어먹으려고 했더니 골치 아프구만. 저건 뭐지? 저장 똥1 똥2 가보자. 얘 직업. 아 얘 직업 없네. 직업 똥쟁이로 해서 완벽했는데. 이건 편안한 의자로군. 어? 투 비 컨티뉴. 뭐야 벌써 끝났다고? 아 아니죠? 심이야. 아 이게 아 옴니버스식 구성이구나. 옴니버스식 구성. 옴니버스식 구성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아니 찾아봐요 검색해서. 이 신시티가 이러던데 이런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빼앗아 가진 행복에 가증스럽게 뛰던 웃음을 맹세했다. 절망의 바닥에서 몸부림치게 해주겠노라고. 이건 뭐야. 이거 뭔 패러디 같은데 이거. 그래 너희들은 살아있을 자격이 없다. 뭔 패러디 같은데 잘 모르겠다. 무서운 게임. 또 다른 이야기네.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BGM이 왜 이러지? 정지시킬 수 없어. 안 돼. 으아! 어? 꿈이었구나. 별 개족 같은 꿈을 꿨네. 그나저나 여긴 어디지? 심혜원이! 이 목소린! 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구나! 아니 씨씨잖아! 여긴 대체 그라고보니 깨어났구나 심이야. 선생님까지! 이봐 나도 있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모두가 여기로? 이런 쌍년 같으니. 우리 모두는 구스타브에게 살해당하니 그가 만든 시궁창에 처박혀 있었다. 이곳으로 이동하게 된 건 아마 구스타브가 성불당하면서 시궁창에 시공간에 뒤틀렸기 때문이지. 시궁창에 시공간에 뒤틀렸대. 말하느라 힘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배대점. 이씨 설명 중 극혐. 첫 번째 배대님 배대시 아니라 배대시. 아이 그 얜 또 이것도 맞춤법 중이잖아 이것도. 어서 나갈 방법을 찾아봐요. 좋아 조사해보자고. 저도 도울게요. 인생 시볼. 어? 근데 우리 말고 누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무슨 소리예요 언니? 여긴 우리밖에 없어요. 기분 탓인가? 아니야 있었어. 그 하나 앱이 뭐하나 있었는데? 아예 공기가 쓰러져 있다. 아니 이건 열쇠를 얻었다. 아 열쇠 얻었네? 저 CCCC는 그렇게 되면 그 CC에서 따온 거 맞지? 미로잖아. 일일이 다 찾아보라는 건가? 에이 이거 일방통행이잖아. 아 일방통행? 왜 뭐지 들어가볼까? 아 못 들어가네요. 가보자. 하카나이 님이 그 말하니까 존나 역겨운 듯. 역겹단 말이죠? 어 시발. 그럼 마음을 안정시킨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설마. 아씨 내 노래 타령할 때 알아봤어 내가 이거. 뭐야 이거 또? 아 이 아이템은 뭐야? 그럼 내가 열쇠 얻었나요? 아 아니야 진짜 열쇠 없고 한 번도 말고 또 죽는 게 어딨어? 그래 가보자. 아 그래도 이거는 저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구만. 그래 그래. 그렇다면. 여기 막혔네? 길 따라가면 되겠죠? 이쪽 길이라군! 가자! 잠깐! 누구야? 뭐지? 나는 이 외전 시리즈의 창조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보내줄 순 없지! 어머 좋댔네! 잠깐만 되신가? 되신가? 저 괴벨스 같은 새끼! 용건이 뭐냐! 니놈들 먼 길도 왔고 하니 떡을 돌리하는데 말이지! 떡? 이 자식 내가 떡성애자인 걸 어떻게 알고! 그래 네가 받아가면 좋겠군. 선생님 저거에 속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다 시시. 떡은 내 인생이란 걸 너도 잘 알잖니. 아니 떡은 내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별일 없을 거다. 님 사막 플레어 고쳤다고요 지금. 조까. 그리고 게임 진행상 내가 갈 수밖에 없어. 자 떡을 내놔라. 좋아 자 여기 이놈이 떡이 되어라. 아야 그치 죽었네. 죽었네. 이거 아, 쟤 멍청이야 쟤는. 선생님! 선생님! 얘들아 부탁이 있다. 내가 죽으면 떡과 함께 양지바른 곳에 문... 선생님은 이미 죽었는걸요? 어? 아 참 나 죽었지? 어? 그렇군! 난 이미 한번 죽은 몸! 죽은 사람이 또 죽는 건 불가능하다! 그 말은... 그래! 이미 죽은 우리는 무적 상태! 그것은 마치 헤비 우버모드와 같은 것! 헤비 우버모드는 뭐야 이게? 반격이다! 영롱한 눈노 제작자 새끼! 아씨! 이게 뭐해? 드디어 이 미친 게임에서 해방이다! 어서 저쪽 길로 가자고! 네! 오예! 이겼네요. 그렇게 됐어. 이렇게 그들은 제작자를 없애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더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또 To be continued. 또 있네? 똥1 똥2 이거 똥3? 하나
아, 다시 애비 뭐 하나로 왔어요? 애비 뭐 하나의 시점으로 왔어? 그 의자 타고 쭉 끌려갔었죠? 아유, 여긴 어디야, 이씨. 아, 그래, 그 의자, 맞아. 좀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래, 잠깐만. 그 의자는 어쩌면. 얘집 털러 온거 아니야? 하나야, 애비모 잔데. 애비모 잔데? 뭐죠? 내 아버지. 아버지! 날 따뜻하게 해주렴.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란다. 뭐야? 아니, 뭔 병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어쨌든, 이곳에서 나간 뒤에 빨리 마저 털자고. 저게, 여기서 털게 있어? 지금 뭐, 눈물의 바다. 누구로의 눈물로 만들었을까? 크고 넓은 대해원. 조그만 산이로군. 아, 맞다. 나산 공포증 있었지? 설마! 아, 나 진짜! 진짜, 가자. 가? 산 공포증 있었는데 그 집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그 집은 산 아닌가? 그냥 숲인가? 그래. 여긴 전에 들은 적이 있군. 하나야! 네, 아버지! 이걸 말해줄 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잘 듣거라. 타케노메 공작으로 주인공 자리에서 미끄러진 우리 애비모가의 일족은 죽은 뒤 저승 따위를 가지 않는단다. 그곳은 천사와 악마가 평화롭게 지내는 곳, 평화가 끊이지 않는 곳. 유토피아? 그곳은 바로 무계 정원이란다. 무계 정원. 아버지! 도망 오셨어요? 땡! 그 면상으로 그딴 소리 짓거리는 거야? 이래서 요즘 애들이랑 에잉. 아, 진짜 늙었다. 아유, 그래. 그날 이후 나는 가출을 감행했고, 절도계론, 절도심화론, 양자 절도론을 독학하며 절도계의 제왕이 되었다. 그럼 이곳이 바로 무계정원이란 말이지? 무계정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아버지를 족칠 마지막 기회야. 왜 아버지를 좋죠? 갑자기? 왜? 왜 그래야 되죠? 뭐 이런 게임 애초에 스토리 전개하던 필요 뭐야? 말 걸면 죽겠지? 난 엑스트라야. 무슨 말 할지 알지? 네, 알아요. 따다다다다다다다 촉이 틀리지가 않네. 이 시리즈도 몇번 해보니까. 아니야, 근데 이 시리즈는 패러디잖아. 어? 뭐야? 하나 골라줘봐. 마네킹. 역겹게 생긴 마네킹이다. 그럼 이제 다말 걸어볼까요? 다말 걸어보자. 뭐야, 아무것도 없네. 뭐야? 저기도 사람이 있어요? 에비모 야무 에미모 야메룽다. 아, 에비모 야메룽다. 여기가 어디요? 아, 병원이요. 안심하세요. 지혈제를 섞어 응급수술을 했어요. 왜 갑자기 이 드립쳐 갑자기? 뭐야 이게 갑자기? 어? 진짜 보세요? 갑자기 고자 드립친다니까? 뭐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의사 양반. 아유. 안정을 취하세요. 응급하면 다시 출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걷잡지 못합니다. 전화 좀 갖다 주시오. 이보세요. 여긴 지금 중환자실입니다. 전화는 없어요. 아, 전화 몸에 해로우니까 그냥 푹 쉬세요. 그러소. 전화가 없다고? 아니, 그보다도 조금 전에 뭐라고 했나? 날 보고 성불구자가 됐다고? 고자가 됐다 그 말인가? 이거 너무 근데 유명한 말이어가지고. 근데 이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게임 오버 되는 거 아닌가 설마? 고자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아니 이거 뭐 됐다 가자. 너랑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겼어. 오좀큰 집이다. 여기 좀털거 있을 것 같네. 에? 아빠 왜 애비 뭐 하시노?
롤 하세요, 롤. 또 그 얘기로구나. 5천만 국민의 선택과 게임. 야, 그 5천만에서 나는 빼라. 나는 빼. 나 오버워치 하는데. 단언컨대 아빠는 롤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애를 잘못 키웠구나. 기껏 키워놨는데 롤충이 되다니. 아유, 그래요. 롤충이 자식아. 이거 씨, 진짜 이거. 수투해라, 수투. 어? 전설의 후속자 수투 모르냐? 수투? 왜 히오스 하는 사람은 없어, 여기? 그래픽에 지리고 밸런스에 또 한 번 지린단다. 밸런스가 아니라 벨붕이 지리는 거겠지. 맨날 벨붕벨붕 하지만 롤도 마찬가지야. 마이 명상이 얼마나 개사기였는지 기억 안 나니? 후속작도 안 나온 주제에 말이 많아. 공유 나오긴 하냐? 싸우자는 거야, 아들아? 아,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거여가지고 후속작 타령하는구나. 이게 지금 나왔으면 아마 수투가 아니라 히오스 나왔을 것 같은데. 에이씨, 수투 중새끼. 롤 중새끼. 이게 아마 요즘 나왔으면 히오스에게 나왔을 거야, 수투가 아니고. 응? 뭐야? 얘로 저렇게? 앱이 뭐 잔데? 응? 뭐야? 인생 씨. 잠깐, 일로 가봐. 뭐야 이 기묘한 맵 패치. 곧 제일 롯데월드 콜라겠구만. 곧 무너진다고? 당신은 제일 롯데월드는 아직 무너지진 않았는데 이 당시에는 막 무너진다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아들? 나타났구나. 부모님의 원수. 미친놈아, 내가 네 부모야. 닥쳐. 어. 갑자기 블리자드 불빠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드립으로 간 넘어가는 것 같아. 나는 불빠가 아니라서 잘 몰라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나온다면 내게도 생각은 있어. 일기가 좋은 날, 진흙 같은 어두운 밤. 아, 아니다 이 악마야. 내 앞에서 사라지지. 누가 사악한 수도 악마를 숭배하는지 볼까? 나의 능력을 조심해라. 그린 랜턴? 뭐? 저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오잖아. 제대로 붙어보자꾼 아들.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서 더욱 정확한 후레쉬 조작법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어, 끝났네요? 이번 공격에서 승부를 보자. 어? 저거! 당신은! 투비 컨티뉴. 왜 또 끊어져 여기서? 중요한 덴데. 시미야. 아, 다시 시미야로 왔네요. 얘들 아까 뭐 했었더라? 아, 맞아. 탈출했었지? 제작자 죽이고 나서. 뭐야. 바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 다친 데 어떠세요? 나 그 정도야. 지난번만큼. 선생님은 쓴 웃음을 지으며 일어났다. 아깝다. 완전히 보낼 수 있었는데. 어, 아니! 선생님한테 그런 말 하면 어떡해요! 아주 잘했어요! 차! 까르르! 여기서 나가면 니들부터 족칠 거야. 꼭 족칠 거야. 두 번 족칠 거다. 이 길이나 찾아보시오. 길? 이 중에 뭐가 있다는 거지? 이걸 봐! 맵패치가 전부 똑같아! 역시 제작자 인성! 야, 이거 뭐 다 뒤지는 것보다 그냥 여기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네. 아? 술이다. 갑자기 술 한 잔 빨라고 여기서? 아사히! 어디 미성년자가 술을! 야, 나는 성년이다! 야, 니! 야, 제작자 당신이나 미성년자겠지! 나는 성년이야! 무슨 씨! 이건 우주로군. 옛말에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이루어준다는 말이 있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이루어준다는 말이 있다. 그래요. 아마 탄핵도 이루어주지 않을까. 뭐야, 뭐 안 가? 여기다. 여기 뭐죠? 내려가 볼까? 달 출구인가? 마세! 어서 나가자! 오예! 어? 제작자도 죽었고 하니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쯤 가져가도 상관없겠지? 언니 어디 갔다 왔어요? 아, 누가 물에 빠졌더라고. 설마 구해줬냐? 절여주고 왔어요. 크으,
역시 내가 가르친 학생답군. 여기 뭐야? 드디어 우리 고향으로. 타피 녀석 잘 살고 있으려나? 오빠를 만나러 가는 거려. 타케 이테아시. 여긴 무슨 일이에요? 아! 왜? 투비. 아, 왜? 왜 꼭 이렇게 끊냐, 하나. 아니, 얘네 둘 만나긴 해요? 이게 뭐지? 갈수록 태산이군. 그러니까 당신이 제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잔대와는 다르게 이해가 빠르구나. 그 얼굴로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하는 건 좀. 아이, 그죠? 그죠, 그죠. 잔대는 닥치렴. 그런데 잔대를 공격했던 거 보면 생전에 무슨 원한이라도 있었니? 이것 때문에 얘 공격하러 온 거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잔대. 하이! 10초 내로 설명하렴. 못하면 굴다리를 꺼서 맞는 거다. 그냥 존내 맞는 거야. 그게 오랜만에 들어온 싱하영 드립이다. 2090년 여름. 자기야! 왜? 야오 쇼가 조부? 뭐지? 사랑해! 쪽쪽쪽쪽쪽쪽쪽쪽! 아이 몰라, 오빠 부끄럽게. 아 그래 오빠, 나도 오빠한테 선물 줄 거 있는데. 아 그래? 뭔데? 오잉? 임신 선물? 아 뭐요? 아 이거. 그럼 오빠 난 이혼서류 수리하러 갈게. 명품백이나 모피코트 고마웠어. 아 네. 그녀는 떠나면서 제 아들에게 끔찍한 저주를 걸었습니다. 그건 고통 없이는 생을 이어갈 수 없게 만드는 저주였지요. 제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나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몸과 마음을 나의 손으로. 지랄하고 있네. 하나도 안 슬퍼. 데미. 그럼 전 이제 죽은 건가요? 그래, 지금은 말이야. 그 말은 사실 넌 애초부터 지금 죽을 운명이 아니었어. 구스탑이 남긴 똥이 널 죽음으로 인도한 거야. 이곳 개색정원에도 남는 승천 의자가 하나 있으니 그걸 빌려주지. 암튼 무게정원이라고 그랬잖아. 왜 또 개색정원이야? 그 면상으로 날 할아버지라 부르지 좀 마, 제발! 그 뒤로 몇몇 얘기를 더 나눴지만 귀찮아지면 생략된다. 그래서 움직여? 아, 움직이네? 수토충한테나 가보렴? 네, 수토충. 준비는 다 했니? 네, 오케이 목장! 이거는 모케고 캐스트를 해본 사람은 아는 오케이 목장이죠. 그래, 그래. 좋아. 흐리야! 스고이! 자오솔 올라타거라.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이곳에서 보자꾸나. 할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제발! 한 번만 더 그렇게 부르면 사지를 미분해 줄 거란다. 네, 할 말이 있던 것 같은데 뭐였니? 그냥 님 한번 연매가 보려고. 잘 먹었다, 개새끼야. 하나야! 응? 롤해라? 끝까지 롤 충질이구만. 이때는 아직 오버워치가 안 나와가지고 오버워치 얘기를 안 하는구만. 진정한 즐거움이란. 스투? 하스스톤입니다. 아, 봤냐? 이게 블리자드의 저력이야. 봤냐? 오버워치, 스투, 하스스톤, 히오스 다 블리자드 아니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되게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게임들이 다 불리자던데, 생각해보니까? 그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응? 어, 여기! 시시, 날짜를 봐. 오늘 날짜가, 헉!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심야 언니! 보는 그대로야. 우리가 죽은 뒤 1000년이 지났어. 최종장 심의하시죠. 뭐야 갑자기 이렇게 나오가? 아 왜 여기서만 이런 연출을 넣었어 갑자기. 돌아오는 중에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야. 이제 우리가 아끼고 사랑했던 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이태하시 오빠! 씨씨. 어? 어? 에? 넌 뭐야 갑자기 제작자 저거. 어? 아니 씨발 당신들은 뭐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이름을 밝혀라 사과타는 자식아. 에비다 크라고 보니요. 뭔가 적반하장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잠깐만. 당신이 에비다 크라고 보니요? 그렇습니다만. 내 이름은 에비모 하나라고 하오. 꼭. 잠깐만. 에비모라면. 아이 그렇다오. 에비모 하시노의 손자지. 손자지의 자지만 밝혀놓은 거 봐라. 할아버지께 이야기는 들었어. 학창시절에 같이 소주 퍼마시던 좋은 선생님이 셨다 하소군. 방금 거기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 그렇구만. 납득. 잠깐만요. 에? 그럼 당신이... 아니! 네가 나보다 연하라는 거야 그러면? 뭐 따져보자면 그렇지 뭐. 이런 미친! 어찌됐든 우린 당장 먹고 자고 쌀 곳이 필요하오. 마지막 건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기. 혹시 이 근처에서 그럴 만한 곳을 알고 있어? 아유 물론이지. 저건 댄블랙 매사 연구소요. 뭐 댄블랙 매사? 블랙 매사? 하프라프 얘기하는 거야 설마? 요새 똥과 똥을 연결하는 자원 통로 연구를 하고 있다네. 자원의 틈에서 왔다고 하면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줘서 연구원으로 받아줄 거요. 시궁의 폭풍 속으로 가자. 아니 고마워요. 뭘요? 그럼 전 이만 갑니다잉. 몇 개월 후. 언니 저 이거 천직인 것 같아요. 나도 사랑해요. 쭉쭉쭉쭉쭉쭉쭉. 나 임신한 것 같아. 만세! 오예! 해피엔딩? 아예 뭐? 아니 진짜 엔딩이라고? 아 대충 만든 것처럼 노력하기에 대충 만들었는데 역시 뭐든 귀찮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속편은 안 만들 겁니다. 게임 끝났으니까 꺼져 중간고사 씨벌. 꺼질게요. 괜찮아. 아니야 이 정도면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무서운 게임 리메이크하고 치고 이 정도면 잘 만든 거야. 이 정도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못 만든 패러디도 있거든? 이 정도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저는 다른 게임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